네, 안녕하세요. 80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7시 한 10분, 20분 정도 됐고요. 붕어빵 마감을 하려고 이렇게 했으면 불은 다 껐고 지금 요만큼 남아 있어요. 슈크림하고 팥 4개 남아 있는데 마지막 손님이 와서 뭐 3,000원어치대라도 사가시면 싹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오시네. 안 그러면 저 앞집이라든가 옆집에 다 나눠주고 가는데 맨날 나눠주기도 좀 그래요. 왜냐면 장사도 안 하고 그러면 난 맨날 나눠주기만 해. 그럴까봐 자주 나눠줬거든요. 하여튼 지금 이만큼 남았고 오늘 판매한 금액입니다. 10만원짜리 10만원. 10만원짜리 10만원. 5천원짜리 3만원. 1,000원짜리가 52,000원. 동전이 2,000원. 그래서 18만 4천원. 18만 4천원이고요. 계좌이체가 한 16,000원 정도 하면 20만원이죠. 20만원에서 아침에 한 25,000원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20만원에서 25,000원 빼면 17만 5천원? 맞는 건가? 예. 오늘 매출이 한 17만 5천원 정도 되네요. 지금 뭐 반죽도 좀 남았고, 슈크림도 좀 남았어요. 예, 솔직히 이렇게 나오면 좀 찝찝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조금 남으면 지금 깨우나게 싹, 재고를 싹 팔고 가는 게 원래가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좀 짜증나고 찝찝한데, 오늘 또 반죽도 조금 남고 슈크림도 좀 남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손님 얼른 와가지고 한 3,000원에 그냥 싹 사갔으면 좋겠는데 안 오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뭐 물가가 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하여튼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거 반죽 남은 거싹 팔아가지고 싹 소진을 시켰으면 한 1, 2만 원, 뭐 2, 3만 원 벌을 텐데 그 정도는 더 벌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뜻대로 그렇게 벌어지지는 않네요. 붕어빵 처음에는 오픈했을 때는 동네에 하나 생기니까 뭐 신기해서 그랬는지 한번 맛이 있나 없나 한번 테스터로 를 해보려고 하셨는지 처음에 한뭐 일주일 뭐한 동안은 진짜 바빴습니다. 제가 초보자 시절인데도 바빴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손님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7만 5천원 마감합니다.